안녕하세요, 빡쌤입니다. 얼마 전에 하빕은 레슬링 상비군 실력도 안 된다라는 힘건호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제가 SNS에 올렸는데 그 영상을 본후 외국인들의 반응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힘건호의 하빕 레슬링 실력 평가는 무채색 필름에서 저작권을 지닌 영상이지만 10초 정도의 힘건호 음성을 재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제 영상에 일부 삽입을 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심건호의 평가를 국내 시청자가 아니라 외국 시청자가 본다면 국내 시청자의 반응과 어떻게 다를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SNS에 심건호가 하비웰 레슬링 실력을 평가하는 영상을 올렸죠. 올린 지 얼마 있지 않아 해외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국내 시청자들의 반응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Oh no! 심건호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헨리 세우드와 비교할 때 한국 레슬링은 물론이고 세계 정상급 수준의 레슬링 수준에 오르지 못했다. 하빕은 심건호를 두드려 팰 것이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헨리 세우드와 다니엘 코미어는 하빕을 최고의 그래플러로 인정한다. 그런데 심건호가 하빕을 초보자라고 말해? 심건호가 하빕과 마주치면 썩은 감자처럼 으깨져 버릴 것이다. 하빕이 심건호를 두들겨 팰 것이다. 마치 메이웨더가 일본 킥복서를 두들겨 패듯이. 등등 심건호가 하빕의 레슬링 실력을 저평가하는 것에 대한 매우 강한 반발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제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보다 제 영상을 본후 SNS에 올라온 반응을 대략 취합한 것입니다. 해외 반응에 비해 많은 조회수와 댓글이 달린 영상은 아니었기에 SNS상의 이러한 반응에 처음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나 곧 반응을 분석한 후 엇갈린 반응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를 금방 알수 있었죠. 이유인즉 사실 국내 유튜브 영상에는 심건호에 대한 다양한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청자는 국내 시청자들 겁니다. 국내 시청자들은 심건호의 업적과 실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저평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그가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였던 사실과 두 체급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저도 SNS에 올리기 전에 이 점을 감안해서 심건호는 레슬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며 그랜드슬램과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사람임을 강조했지만 UFC 무대에서 29전 전승을 기록한 대중적 스타인 하빕이 심건호보다 훨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외국에 알려지지 않은 레슬링 금메달리스트가 그러한 하빕의 레슬링 실력을 저평가하는 것이 불쾌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아마추어 챔피언이 프로 격투기 챔피언의 레슬링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고, 더구나 동양인의 평가를 받는 것에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상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레슬링 전문가가 하빕의 레슬링 실력을 보고 사심없이 평가한 것뿐인데, 심건호를 자격 미달자로 저평가하는 해외 반응에 저도 모르게 약간의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외국인들이 말한 것처럼 똑같은 레슬링이라도 UFC 레슬링이 올림픽 레슬링을 압도할까요? 하빕과 세우도가 전성기 시절의 심건호와 레슬링으로 한판 떠도 심건호를 이길 수 있을까요? 국내에 소개된 심건호와 하빕의 비교 영상이 지금보다 더 많이 해외에 소개된다면 과연 외국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사실 이러한 해외 반응은 그동안 심건호에 대한 일방통행적 평가에 대해 한 번쯤은 제동을 걸고 잠시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기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고의 영향을 다양하게 넓힐 수도 있지요. 비록 조회수가 높은 영상은 아니었지만 영상을 제작하는 저의 입장에선 좋은 공부가 되었던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통을 겪으며 발전하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잊지 마시고 그럼 아디오스!